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건호 회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달 말 퇴임합니다. 조 회장은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아는 소사이어티 회원을 99명이나 가입시키며 나눔 전도사라고 불리는데요. 공술의 공수거를 강조해온 그는 이임식 없이 조용히 떠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동구청을 찾은 조건호 인천공동모금회장. 이제 일주일 뒤면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오늘도 백발을 휘날리며 현장을 누빕니다. 소래포구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돕는 뜻깊은 자리라 발걸음은 더욱 힘찹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이번에 남동구에 발생한 그 소래포구 화재에 기부금을 2억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러 왔습니다. 화재 복구에 쓰일 2억 원을 기부한 대기업.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지역 어른의 한 사람으로 쓴소리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간 지역 상생에 소홀했다며 앞으로는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인천 사회에서 롯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바로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조 회장은 사실상 마지막 공식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인천 화물차 운송사업협회가 맡긴 200만 원의 성금을 전달받습니다. 이 같은 하루를 반복하길 어느새 6년. 취임 당시 4명에 불과했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103명으로 늘었습니다. 연평균 16.5명을 가입시켜 취임 뒤 총 99명의 신규 회원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욕심을 냈다면 충분히 100명이란 숫자를 채울 수 있었지만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채우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100 채우는 것보다는 99 이런 모자라 조금 더 모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얘기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인천을 나눔의 메카로 만들겠다던 그는 목표를 달성하고 오는 30일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모금회가 혼란한 시기에 회장을 맡아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운수를 삼선을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금회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을 맡게 됐는데요. 굉장히 이제 흐뭇해하고 제 인생에서 제일 값진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조 회장은 회사에서 제안한 이임식을 마다했습니다. 시민들이는 소중한 성금을 본인의 이임식에 쓸 수 없다며 함께 고생한 직원들에게 순댓국 한 그릇을 대접하고 정든 일터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란 점을 강조한 그는 우리 이웃을 위해 비워둔 기부 공간을 채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